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에스더입니다. 오늘은 나포지 스토어 신상 리뷰 하우. 여러분 영상 마지막에 구독자 이벤트랑 핵꿀 할인 정보도 있으니까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. 요즘 나포지 스토어가 정말 핫한데요, 무신사 랭킹에도 계속 올라가 있더라고요. 원래는 남성 쪽 위주로만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여성 라인도 만들어서 저한테 이번에 이렇게 신상 옷을 잔뜩 보내주셨는데요, 제가 이 옷을 받아보니까 아 진짜 이 브랜드가 요즘에 잘 나가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옷들이 정말 만듦새가 다 너무 좋더라고요. 이번 AW 시즌 컬렉션은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뉴트로한 느낌과 미니멀한 디자인을 합쳐서 만들었다고 해요. 저한테 옷을 정말 많이 보내주셔갖고 여기서 이제 저한테 마음에 드는 옷들만 리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제가 이 옷들을 받아보고 하나하나 입어보고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예쁘고 좋은 옷들이라서 뭐 하나 빼먹기가 너무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보내주신 옷들을 최대한 많이 리뷰를 해보면서 이 옷들이 서로 어떤 디테일이 다른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는 MA1 항공점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항공점퍼인데요. 이 항공점퍼는 디테일을 제거하고 미니멀하게 제작된 게 특징인데요, 컬러가 두 개가 있거든요. 이걸로 제가 입어보고 한번 보여드리면, 왼쪽 팔 부분에 펜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작은 주머니가 달려있고, 지퍼도 투웨이 지퍼로 되어 있어갖고 스타일링을 또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 나포지 스토어 옷을 보고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지퍼가 정말 놀랐는데요. 이 지퍼에 이렇게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는데 매트한 느낌의 니켈 지퍼를 사용했는데 열고 닫았을 때 부드럽고 너무 좋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이 옷들이 꼼꼼하게 만들어졌다고 느낀 점이 뭐였냐면, 보시면 소매, 넥 부분, 허리 부분 이렇게 시보리가 들어가 있잖아요. 근데 이 시보리를 자세히 보시면 얘는 가로로 돼 있고 얘는 이렇게 세로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어갖고 쉽게 늘어나지 않도록 제작이 됐더라고요. 지퍼 안쪽에도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한 번 더 누빔 처리를 해서 여기 이렇게 막아줬어요. 안주머니도 있고 여기에도 주머니도 있고, 겉소재는 나일론이고 안에는 웰런 소재로 되어 있는데 겨울 시즌에도 되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약간 오버핏으로 나와서 미니멀하면서도 캐주얼하게 남녀 공용으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, 커플로 입어도 너무 예쁜 옷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A2 자켓을 재해석한 바로 요 항공점퍼인데요, 컬러는 이 친구, 이 친구, 요 친구까지 이렇게 세 개를 보내주셨어요. 이 항공점퍼는 방금 보여드린 요 제품이랑 다르게 얘는 넥 부분에 이렇게 시보리가 달려 있었는데 얘는 카라가 붙어 있고요, 가슴 부분이랑 큰 포켓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. 뒷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어깨 있는 부분에 여기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. 방금 이 MA1 자켓은 팔 부분에도 웰론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빵빵한데, 얘는 팔 부분에는 웰론 소재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몸통 전체에만 웰론 안감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이 친구는 안에 누빔이 안 되어 있는데 얘는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누빔 처리가 되어 있어갖고 겨울 시즌에도 되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M65 자켓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바로 요 야상인데요, 저는 사진만 봤을 때는 솔직히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원래 리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 제품을 직접 보고 이렇게 입어보니까 정말 귀염뽀짝 베스트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. 야상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이 뭐냐면 팔 부분에 보시면 요 디테일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, 자연스럽게 주름 잡혀 있어서 좀 밋밋할 수 있는 디자인에 나퍼지만의 포인트를 줘서 핏이 너무 좋더라고요. 이렇게 오버핏에 기장도 이렇게 길어갖고 간절기에 막 꾸미고 나가기는 그런데, 그렇다고 너무 안 꾸미고 나가기는 좀 그렇고 약간 꾸민 듯 안 꾸민 듯 요즘 대세 꾸안꾸 스타일로 하나만 걸치면 이 안에는 어차피 다 가려지니까 뭘 입든 간에 스타일이 완성되는 기특한 아이템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다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크로스백이랑 같이 매치하면 정말 찰떡인 것 같아요. 디테일을 보여드리면 주머니랑 주머니가 이렇게 두 개가 달려가 있고
허리 부분에 줄이 있어서 이 줄을 당겨갖고 허리 라인도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단추도 YKK 단추로 좋은 단추를 썼고 또 이 안에 지퍼도 한 번 더 후웨이로 달려있어갖고 너무 여기가 길다 하면 이렇게 밑에서도 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열어서 뭐 스타일을 다양하게 또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또 바람이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또 한 번 더 이렇게 잠가주는. 그리고 봤을 때 지퍼가 딱 보이면 좀 별론데 여길 덮어줘서 미니멀하고 아주 예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소매 부분에도 보시면 이렇게 단추가 두 개가 달려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안에 이렇게 밴딩이 달려있어갖고 소매도 넓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라퍼지스터 제품들이 되게 디테일하다고 느껴졌던 게 뭐냐면 이 단추 디테일 이런 거 있잖아요. 옷 컬러랑 맞춰서 이렇게 나와요. 단추가 옷이랑 컬러가 똑같다. 컬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은 가죽 자켓도 정말 여러 가지 스타일로 나왔더라고요. 먼저 라퍼지 스토어의 시그니처인 버핑 레더 라이더 자켓을 우먼 라인으로 출시한 제품인데요. 이 가죽 자켓이 정말 베스트 아이템인데 원래는 남녀 공용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만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여성 체형에 알맞은 라인으로 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리얼 레더가 조금 더 좋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왜냐하면 착용하면 착용할수록 내 몸에 맞게 이렇게 핏이 변형이 되고 오래오래 동안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리얼레더 단점이 되게 무겁고 가격이 비싸다. 그래서 요거는 버핑레더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인조가죽 레자라고 부르죠. 근데 그 인조가죽을 라퍼지스토어에서 한 번 더 가공을 해갖고 발색을 최대한 없애고 부드러운 질감을 내기 위해서 단점을 보완하고 새롭게 가공을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. 그래서 리얼레더에 비해서 무거움이 훨씬 덜하고 가격도 더 저렴하고 동물을 죽이지 않고 만든 제품이라서 이런 점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그 가끔 레자 제품에서 약간 그 특유의 이상한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는 가죽 자켓이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걸 딱 받아봤을 때 이상한 그 인조가죽 냄새가 진짜 거의 나지 않아서 그 점이 되게 좋았고요. 그리고 또 지퍼가 좀 싸구려 지퍼 같은 거 쓰면 겨울에 막 추워갖고 막 손 꽁꽁 얼었는데 막 지퍼 아프면 진짜 손가락 막 다 쓸리고 엄청 아프거든요. 근데 이 지퍼가 너무 부드러워서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카라 부분에도 이렇게 스냅 단추가 달려있는데 YKK 버튼으로 한 번 더 잠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윗주머니, 옆주머니, 안주머니 또 안감이 이렇게 헐팅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요것도 겨울에도 되게 보온성 있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레이더 자켓인 것 같습니다. 자, 요거는 방금 제품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디테일이 조금 다른 레이더 재킷인데요. 요거는 옆에 이렇게 주머니가 달려있었는데 요거는 윗가슴 쪽에 이렇게 주머니가 달려있고 옆에도 주머니가 하나가 더 달려있고 아래에도 보시면 이렇게 벨트고리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. 자, 그리고 요거 두 개 다른 게 뒷모습이 또 되게 다르더라고요. 야, 돌려라 돌려라. 이 친구는 요렇게 여기 라인이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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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있는데 얘는 요게 없어요. 그리고 쭉 어깨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. 여기에 요렇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. 아무튼 디테일이 좀 다르다. 그래서 앞모습을 보면 요 친구가 조금 더 미니멀한 느낌이 있고 얘가 약간 러프한 느낌이 있는데 뒷모습은 이 친구가 더 러프하고 이 친구가 조금 더 미니멀한 그런 느낌의 자켓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크롭한 기장으로 제작된 라이더 자켓인데요. 방금 얘랑 비교를 해보면 기장도 더 숏하고 슬림한 라인으로 해서 페미니한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한 스타일이에요. 벨크로 벨트가 있어갖고 여기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뒷모습 어깨에도 보시면 이렇게 슬릿 디테일로 들어가 있어요. 요게 이렇게 활동할 때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착용을 할 수 있는 디테일인 것 같습니다. 컬러도 블랙하고 브라운 컬러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사이즈는 M 사이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입은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보다 조금 더 핏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S 사이즈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요 정도, 요 정도. 가릿.
자, 그리고 우먼 라인으로 제작된 크롭 오버 블루송인데요. 남성분들이 가을이 되면 가장 많이 찾는 블루송 아이템을 여성 신체 구조에 맞는 패턴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크롭하면서도 오버한 느낌을 연출을 할 수가 있는 자켓이에요. 나는 가죽 자켓을 갖고 싶은데 라이더 자켓 같은 거 좀 막 디테일 많이 들어간 거 이런 건 좀 부담스럽다, 깔끔하면서도 페미닌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면 이 자켓으로 선택을 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. 디테일을 보여드리면 주머니가 달려있는데요, 여기도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어요. 지퍼가 진짜 너무 좋아요. 그냥 전 제품이 다 지퍼가 좋더라고요.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누비 만감으로 돼 있어갖고 따뜻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소매 보시면 지퍼가 달려있어갖고 이런 부분으로 포인트를 또 줄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M 사이즈고 컬러는 요 컬러, 요 컬러, 요 컬러 해갖고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받았고요. 제가 입었을 때는 요 정도 느낌. 얘를 좀 잠갔을 때가 좀 이쁜 것 같아요. 내가 생각했을 때. 팔 열어갖고 요런 디테일. 그리고 나는 가죽이 싫다, 조금 더 얇은 거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우먼 클롭 요 우먼 크롭 블루송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발음이 정말 힘드네요. 우먼 클롭 블루송 여러분도 한 번씩 해보세요. 우먼 크롭 블루송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버핑 레더 블루종하고 같은 패턴의 옷인 것 같아요. 근데 요거는 원단이 폴리 100%라서 좀 구김이 적고 되게 하늘하늘한 그런 느낌이라서 얇아서 간절기 이렇게 살짝 툭 걸치기에도 너무 좋고 또 겨울에 아우터 안에 받쳐 입기에도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. 특히나 제가 또 흰색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. 근데 요 제품이 요 블랙 색상하고 화이트 컬러 두 가지로 나왔더라고요. 요거는 내가 당장 입어야겠어. 얇은 소재로 나와서 레이어드를 잘 해갖고 스타일링을 잘하면 이것도 베스트 아이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리고 이 제품은 원래는 제가 리뷰를 안 해도 되는 제품이거든요. 근데 제가 홈페이지에서 보고 이거 너무 예뻐서 리뷰하고 싶다고 했는데 리뷰 안 하셔도 됩니다, 그냥 선물로 드릴게요 해서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.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이거는 페이즐리 아노락인데요, 이미 너무 잘 팔려서 지금 무신사 랭킹에 올라가 있더라고요. 이 아노락 셔츠 하나만으로도 무게 되게 포인트가 돼서 유니크한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컬러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너무 잘 나왔어요. 얘도 예쁘고 얘도 예쁘고. 그리고 부자재 같은 것도 보시면 다 YKK로 돼 있는데 지퍼에다가 또 열고 닫기 쉽게 이런 것도 이렇게 달아놨어요. 이 아노락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옆주머니도 이렇게 있고 또 얘를 이렇게 열면 여기 안주머니가 또 이렇게 있거든요. 근데 이 안주머니에 뭐가 있어요? 지퍼가 있거든요. 이 지퍼를 열어서 찍찍이도 있고 지퍼를 열면 여기 안에 막 이런 게 나와요. 이게 뭐지? 그럼 얘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게 뭐지? 이렇게 미니백이 달려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지퍼가 또 이렇게 또 있어요. 그리고 여기로도 수납을 할 수가 있고 요 끈은 무엇이냐? 요렇게 해갖고 옷에 가방이 달려있음, 앞에 미니백을 맨 것처럼 해서, 그리고 또 요것도 이렇게 똑딱이로 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도 달고 다닐 수가 있고 이게 싫으면 얘를 집어넣어서 주머니로도 할 수가 있고.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레더 크로스백인데요, 컬러가 정말 다양하게 나왔는데 이 컬러도 하나하나 다 너무 예쁘게 잘 뽑은 것 같아요. 저의 픽은 브라운, 블랙, 그레이, 스카이, 카키 다 너무 예쁜 것 같아서 뭐 하나 픽을 할 수가 없네요. 디자인이 되게 심플하게 나왔는데 퀄리티가 좋다고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런 부자재 부분도 가방 컬러에 이렇게 딱 맞췄더라고요. 이런 게 되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디테일로 스타일이 정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끈 길이도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합니다. 짧게도 멜 수 있고 길게도 멜 수 있고. 그리고 가방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라퍼즈 브랜드 네임이 각인이 돼 있고 뒤에 보시면 큰 주머니가 있어서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거 있잖아요, 좀 자주 넣다 뺐다 하는 그런 물건들 같은 것도 여기다가 수납을 할 수가 있고 다소 똑딱이로 돼 있고 또 안주머니도 지퍼가 있어갖고 이걸로
이걸로 한 번 더 받아서 나의 물건을 안전하게 갖고 다닐 수 있다. 크기도 되게 커서 실용성이 있는 것 같고 여성분들이 착용하셔도 너무 이쁠 것 같지만 남성분들이 착용하셔도 되게 이쁠 것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제 남사친이 이 가방을 보고 되게 탐내더라고요. 나 하나만 주라 쓰도 나 컬러 다섯 개 있는데 되게 마음에 든다고. 가격대도 되게 합리적이어서 남자친구 선물로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. 자 여러분, 오늘 이렇게 라퍼지토 신상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. 8월 29일부터 9월 14일까지 무신사 단독 진행으로 라퍼지토어 신상 최대 30% 할인, 2월 상품은 최대 80% 할인까지, 그리고 랜덤박스 이벤트까지 진행한다고 해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둘러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선물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제품 중에서 요거, 요 제품, 그리고 요 제품, 그리고 요렇게 세 개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직접 보내드릴게요.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사이즈는 M 사이즈라서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제가 오늘 리뷰한 제품 중에서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제가 세 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따로 여러분들 사이즈에 맞게도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. 저희 네이버 카페 이벤트 게시판에 제품별로 글을 올려놓을 건데 참여하셔서 옷 선물도 받아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 Hold on girl, now wait just a minute. I've got something to say. You should hear it.